새 정부 들어서 강력한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공동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 부분에서만 매년 10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지방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지자체들의 재정 실태와 함께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선 교수님, 네. 어떻게 돈을 확충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국가로부터 이제 의존 재원이 있는데요. 예. 자체 재원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세가 있고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존 재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또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하고 예.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사업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예.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조정교부금 이렇게 네.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근데 보통 지방에서 직접 걷는 세금들은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거죠? 보통 지방세에는 보통 지방세의 경우에는 재산 관련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도 문제가 되지만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예. 재산세가 그렇죠.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주차장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예, 예, 예. 받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외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라든가 지금 뭐 그 재산과 관련돼 있는 세들 네. 이런 거 말고 사실은 큰 그 굵직한 것이 소득세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업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국세로 들어가는 건가요? 소득세라든가 소비세 즉 개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아니면은 네. 부가가세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국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가 지자체에 있더라도 네. 일단은 나라로 먼저 세금이 들어갔다가 네. 지방 교부세의 형태로 분배가 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게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첫 시행이 된 95년도에 비해서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우선 그 재정 자립도가 뭐냐는 것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그 자체 수입, 예. 즉 지방세와 세외 수입 방금 말씀하신. 예. 예,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점점 낮아지는 것은 뭐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예.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복지 사무를 국가가 결정한 복지 사무를 지방이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아하. 재원이 이제 중앙으로부터 넘어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의존 재원이 늘어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의 이게 그 경기에 따라서. 예. 이게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보면 그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지방의 그 세수 증대 노력 예. 뭐 이런 것도 부족한 그런 것도 일부 뭐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이제 이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개념을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개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논리로 그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 이 전두환 정부 때부터 헌법에 들어온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방 재정 건전성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모든 세금은 다 지방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렇죠. 그 중에서 한 뭐 70% 80%를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예. 그러니까 지방은 쪼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하죠. 돈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작용하는데 그거는 그 이 세금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이게 지방의 역량이 부족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은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세입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세가 주를 이루는데 예. 이러한 세목이 국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차지하는 부위를 한 거의 80% 정도 되고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금액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세금을 100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예, 예. 국세로 가져가는 세목이 세수가 거의 80%가 되는 거고 예.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수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금을 걷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출이라고 예, 쓸 건데 이걸 세출이라고 하는데 세출 단계에서는 중앙이 쓰는 금액은 40밖에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금액은 60이 됩니다.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돈을 걷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가져갈 때는 국가가 76%를 가져가는데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시청자들이. 돈을 쓸 때는 40%밖에 안 써요. 그러면서 결국 지방에서 60%를 쓰려고 하는데 23%만 걷게 해주고 나머지는 지방 교부세다 그러면서 이걸 내려보내주면서 거기로부터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국가와 지자체 간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세입하고 세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불균형이 심각한 측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경우에는 세수를 걷어들이는 곳하고 쓰는 곳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경우에는 걷어들이는 곳하고 쓰는 곳은 다르다 보니까 예. 약간 이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지금 뭐 복지라든가 또 일자리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좀 써야 되는데 국가만 쓰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같이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재정을 어디서 나느냐 이 문제 때문인데 또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얼마나 지금 심각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특히 이제 복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 전에 이제 지방에서 뭐 도로도 고치고 뭐 이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던 사업들이 예. 이 중앙 정부가 결정한 복지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느라고 예. 거의 그 재정이 고갈돼 가지고 그런 예.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지금 재정이 지금 빈곤한 거고요. 예. 특히 그 지금 뭐 저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누리 사업이라든지 예, 예. 또 요즘 많이 그 노인 복지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그런 걸 결정하는 거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결국은 중앙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당선이 되면 중앙 정부의 예산이 되니까 그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 선심은 중앙 정부가 쓰고 그 부담은 지방 정부가 하는 예.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비용을 지방정부로 전가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자기가 결정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돈을 대는 예. 이렇게 하느라고 스스로 결정한 것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예. 아,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는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지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결정도 안 한 돈을 갖다 써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택배 기사한테 예. 그 택배비도 안 주고 예. 그다음에 물건 값도 택배 기사 보고 내라 하고는 뭐 그런 예.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헌법 개정안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위임 상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임한 정부가 부담해라라고 하는 그런 개정안까지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이제 새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지자체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지금 지방의 그 세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취득세, 예. 그다음에 재산세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그 이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세수가 감소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가 부동산 경기가 나빴을 때 지방 세수가 한 54조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2015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이게 70조로 세수 올라갔는데 네. 뭐 올해도 뭐 작년의 경우에도 뭐 75조 정도 많이 좀 거친 편이죠.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된다면. 네. 이 재산세도 그렇고 또 취득세가 예. 줄어들어가지고 그렇죠. 아마 지방으로서는 굉장히 그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예. 아니 그 대출을 막 자꾸 옥죄어서 예. 거래를 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유세 부담을 좀 늘리고 거래는 활발하게 좀 터주면 오히려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가 늘어날 거고 보유를 하고 있는 세금도 늘어날 텐데 그런 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생각이 중앙정부에 없는
없는 게 좀 예, 저 예. 세계적으로 보면요, 예. 이 부동산 정책을 중앙 정부가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 이거는 예. 뭐 서울 같으면 서울에서 하는 거고, 뭐 그래서 그 지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정부가 하니까, 그리고 중앙 정부가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지방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주고. 예. 특히 그 지난번 뭐 거래 절벽 상태 예. 이 도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이 그 지방으로 맡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인 데에서 정책을 갖다가 예, 예.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방의 그 교부세, 지방 교부세 분담 비율 이걸 좀 늘려줘서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을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방 교부세가 이제 그런 주장에 따라서 예. 그 꾸준히 증가돼 왔죠. 그래서 그 13.24%에서 예. 15%로 했다가 지금 현재 그 19.24%인데 이걸 뭐 20% 심지어는 25%까지 예,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지방 교부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왜냐하면 산정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그 공식에 의해서 그 객관적으로 산정된다 그러지만 그게 예. 많은 그 자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지방 재주, 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세를 무한히 늘리는 것보다는 예. 예, 정말 그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예. 이 지방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 다음에 예. 이 근본적으로는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예. 이것이 개선돼야지 무한정하게 그 교부세만 늘리는 경우에는 예,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부세로 이걸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가령 이전에 그 종부세 같은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금을 갖다 늘려놨을 때 대부분 보면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서울에 집중돼가지고 그런 세금들을 냈는데 그것을 걷어갖고 지방에 분배해주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 교부세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유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기호 교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지방 교부세를 너무 올렸을 경우에는 이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이 재정 격차의 문제거든요. 예.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지금 지방 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정 부분을 인상시키는 건 저는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방교부세 산정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 좀 더 쉽게 조정을 하는 게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예. 필요하되 지방교부세는 지금보다 약간 좀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인상을 하더라도 격차가 생기면 그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고 오히려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지방 소비세 좀 물론 부득이한 측면도 있지만은 지방 소비세하고 지방 소득세의 경우를 대폭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지방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 교부세 일정 부분을 인상을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조금 완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저기 제가 요즘 그 헌법 개정 때문에 국회 자주 가는데요. 예, 예. 지난번 예산 철회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공무원들이 그 주민을 위해서 일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철회 중앙정부에서 돈 타러 오는 겁니다. 예, 조금이라도 예, 예. 그래서 그 교부세를 그 높여놓으면요, 그 의존 재원 자꾸 높여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더 심하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지금 그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재정이 부족한 지역 간의 연대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뭐 16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우리 세법을 전공하는 우리 정 교수님도 지금 잘 모르는 항목이 있다 할 정도로 저도 이렇게 세법을 보면 도저히 이걸 어떻게 계산해 낼까
뭐 이런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준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교부세 제도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그 이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그 지역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완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이설이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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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걸 그 정책적으로 약속했던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그래픽에서 확인했듯이 8대 2 정도 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뭐 전제 조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이게 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은 예. 이 국가가 하는 일과 지방이 하는 일이 어떻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일치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원의 배분은 이 업무 배분, 사무 배분의 종속 사무 배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그 아주 작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 가능하면 지방의 자율성,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업무에 상당하는 재원을 배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 이 일은 적게 하면서 세금은 많이 걷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 지방에 그 한 40% 정도 넘겨주고 예. 나머지 60%만 가서 중앙정부에서 한 50% 쓰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넘겨주라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뭐 사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비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방에 어떤 사물을 넘길 거냐. 지금 재정분권이 지금 지방분권이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지방의 업무를 지금 대폭 증대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 당연히 따라서 세원의 배분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세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까도 걱정했지만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또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남아있는 문제라서 그 지금 실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 그 자주 재원이 필요할 건데요. 자주 재원? 네, 자주 재원이 필요할 건데 자주 재원을 지금 옮길 수 있는 세원 자체가 소득과세 아니면 소비과세일 겁니다. 실제로. 소득과세? 네, 소비과세. 소비과세. 그래서 네. 지금 실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11%를 실제 지방소비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제 확대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네. 이 지금 11%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라든가 아니면 21%까지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예.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세로 운영되고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소득세로 옮겨가는 건데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0% 단일 비례세율 구조인데 예. 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는 초과면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방소득세로 옮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같이 독립세로 운영을 할 때 세수 배분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은 구조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산업이라든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을 지방세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그러니까요. 수 없는 문제 발생을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일부 학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 공동세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수한 곳에서 한 쉽게 말씀드리면 50%를 가져가고 예. 나머지 50%는 전국으로 공통으로 징수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배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공동세? 네. 그러니까 이 공동세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특정 세수를 그냥 하나의 그 틀거리 안에서 배분을 하는 제도다. 이런 정확하게 좀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세목에 대한 세수를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나누어 갖는 예. 뭐 그러한 그 제도인데요. 예. 뭐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예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뭐 이런 것이 다 이 공동세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이 공동세로 걷어들이는 비중이 전체 세수의 한 70%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각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2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독일의 경우에는 공동세를 너무 지나치게 거둬들이기 때문에 예. 지방의 그 과세권 내지 재정 자율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는 이 공동세를 늘린다는 거는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독일처럼 뭐 공동세를 한 70%까지 높인다.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우리 그 지방 소비세의 경우도 예. 이 공동세의 개념을 일부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세를 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 일부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공동세의 그 어떤 퍼센테이지랄까 영역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면? 네, 적은 거죠. 그리고 공동세 운영한 형태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율을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10%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실제로는 정확하게 따지면 부가가치세는 8.9%고요. 아, 그래요? 그중에 지방소비세가 1.1%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세수가 10이라고 100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예. 89%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예. 11%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이런 지금 공동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사실은 공동세인 거군요. 네, 지금 공동세로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소득세 공동세 형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금액을 50%를 가져가고요. 예. 나머지 50%는 뭐 관리 지역을 하나를 둬서 그곳에서 예. 전체를 총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분배해주는 그런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이 공동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 교부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걷어놨다가 정부가 이렇게 입맛에 맞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동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 안에서 분배라는 공동세의 개념을 적용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더 나아질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을 또 세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공동세를 운영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소비세나 소득세 중에 한 곳일 건데요. 네.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형태로 더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의 예.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고 세액공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이걸 공동세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더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는 네, 그럴 수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형태로 더 확대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뭐 5:5로 나눈다든가 이런 네, 형식은 지금, 예. 네,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부가가치세의 21%까지 지방소비세로 하자는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공동세 부분을 지금 부가가치세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점은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 예. 그게 이제 한 지방에서 세수를 다 가져가기는 좀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부가가치세의 그 비중 그 이 공동세의 지방 포션을 예. 좀 더 늘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예. 이런 데서는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그 심화되기 예. 때문에 지방분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데가 그래서 있어요. 이게 그 지방 에서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주되 예. 이 재정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대적인 관점에서 예.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재정 지수의 85%를 모든 지방에게 충족하도록 예.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재정 분권과 그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 그다음 국가 경쟁력도 높이는 동시에 그 재정력이 빈곤한 지역의 연대적인 관점에서 예. 재정 조정을 그 재편해서 예, 예. 다시 그런 균형을 취하도록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조금 여러 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준비들이 되면서 지방의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형태가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